방금 소개받은 서정춘입니다. 이 평일이고 또낮 시간이고 크게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두 자리 숫자를 넘긴 이 관중 앞에서 오래간만에 강연을 하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나왔고 고등학교, 대학교 때 현재까지 흥사단이라고 도산한창호 선생님이 1923년에 5월 13일 했던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 지산여학교 많은 선생님들은 3, 40%가 7, 73학번부터 해가 한 80학번까지가 거의 그 지산여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하셨고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대학교 1, 2, 3학년을 갔다가 청춘을 바쳤다고 할까? 저도 뭐못 살았습니다만 가들보이 또더 그래 가지고 그또 제자들이 또 전부 다 저보다 몇배잘 되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만나고 하면은 선생님들 지갑에 손 가기 전에 그들이 카드를 써버리는 이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저게 사실 여기에 나오는 분들 저는 거의 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진짜 우리가 가슴점이고 죽었다가 깨도 못 따라갈 족탈불급의 그 이름 없으나 대단히 위대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 갖다가 소개하고 하는 것이 제 역할이다 싶어서 이렇게 PPT를 한번 꾸며봤는데 제 소개가 잠깐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 또 우리 흥사단 후배이자 경대사대 했던 그 야학교 선생님들이 부부교사가 된 커플들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매우 싫어하셨죠. 보니까 그래서 지산여학교는 대학교 1, 2, 3학년을 갔다가 보내고 78년 1월 4일 날 논산훈련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또 흥사단 활동하랴 공부하랴 하다가 했는데 뭐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송원학원에서 2010년부터 해가 19년 보통 학원 가는 6학년쯤 되면은 그 제대입니다. 제대. 근데 개국 공신인 관계로 6학년 5반까지 2019년까지 뻗치다가 대학 보내니까 나도 대학 교수 아니야? 이래가지고 66세까지 하려고 하니까 젊은 아들 위해서 좀 집에 가 있어. 이래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석달 놀다 보니까 모두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살궁리도 하고 나오는데, 이게 뭐 그냥 바람처럼 살다 보니 그래, 치우라고. 치아 아프게 하고 나 큰소리 치고 집에 왔는데 마누라는 참 대책 없는 인간이 있네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석 달쯤 쉬고 나니까 사람이 공항에 오는 거예요. 보니까 노상저 재수생들은 일찍하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뭐 6시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 새끼들 밥 먹고 나가지고 우연나 싶어가 첫날 만날 돌다 보고 하니까 12시간 꼬박 뭘 갖다 월화수 목금 토까지 했었죠 옛날에 그죠? 그렇게 학원 하다가 이거 뭐 썩히려니까 너무 그런데 하다 보니까 후배가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리고 머리에 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역사책이나 지도책만 딱 보면 그냥 이렇게 쭉 빨리이쁘더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나 100살까지 난 지키다가 교단에서 쓰러져서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광개토대왕이 말 타고 가다가 그냥 마상에서 죽듯이 이렇게 사면서 폼 잡았는데 이뭐 펼칠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63살 넘으시니까 집에 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력서 필요 없습니다. 이래 되고 그래서 홧김에 서방질 한다 하나. 그래가 이걸 갖다가 2020년 9월 첫 번째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작년 1월까지 했는데 여기에 들어갔는데 저는 어디든 가든 이 사람이 디딤돌로 살아야 된다. 얘가 디딤돌 역할 좀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걸림돌이 돼가 있더라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오하나 선생님 수준으로 이래가지고 나는 밤새 PPT 33장을 하고 크 승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 젊은 아들은 그 10분 만에 해체 아프더라고. 그 도저히 족탈불급이어서 이 한계를 끼고 사람이 아니다 싶을 지경에는 또 일찍 포기해 주는 것도 또 다음을 위한 미덕이다. 이러다가 포기해 보고 나가지고 작년 올해는 또 한국국학원에서 1979년 이전의 모든 자료, 요즘 너무 세대가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소중한 재산들이 그냥 돌아가시면 애들 볼 것도 없이 그냥 그 명복공원 지나가다 보면 뭐 처리해 줍니다. 이런 게 있죠. 그 자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국학원 안동의 도산서원 가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뭐 하길래 그것도 입맛에 맞나 이러고 그것도 세 번 시험 쳐가야 보니까 50에서 70세. 그러니까 작년에 단 넉 달 했더만은 잘한다 해가 올해는 여덟 달로 불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박수를 그랬더만은 하여튼 그 학교에 있다 가면 최소한 우리 친구들 이런 사람들 다 석장 이상이 퇴직금을 받는데 저는 국민연금 이제 100만 원 겨우 넘는데 100만 원 넘는다고 뭐 그 노령연금 그것도 안 주대요 또?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든 제가 담은 좀이라도 버려와야지 밥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십니까. 근데 3식인 할 수 없어서 2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런데도 그래가지고 한 4, 50 정도는 이렇게 버립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인덱스라고 목차가 이 지산대학교 가면 그냥 그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도 이렇게 이 심장이 잠시 서요. 그래서 감탄사를 넣어봤어요. 아, 지산대학교 이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학생은 24명인데 선생님은 근 40명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경북대 사대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경북대 사대 선생님들이 역시 그 사대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것이 이제 뭐 영남대학교라든가 계대, 효성여대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골치 아픈 게 그 영남대학교 출신들이 골치 아픕니다. 예, 그때 그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그 가라가 요 또 20번 버스가요 저게 수성 못 다 끝날 지게 그 로타리 아십니까? 그거 다 끝났습니다. 거기서 지산국민학교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20분 내지 25분 걸리는데 걸어야 되는데 황토길입니다. 황토길. 그리고 그 범물이라고 빨간 명찰 달았는 그 버스가요 1시간이고 빼묻으면 2시간이고요 그거 기다리다가 전번에는 김근호 선생하고 온약하다가 3시간째 타고 왔는데 지각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건 진흙길이었고 그야말로 지산범물동은 그 60~70년대 우리들이 그 가슴 아픈 가난이 그냥 곳곳이 스며 있고 그것보다도 더 눈물 나는 곳이 진박골이었습니다. 이 진박골은 바로 그게 임진왜란 때 이제 처음 와가지고 1975년 6년에 우리 흥사단 여기 흥사단의 대구 흥사단을 64년에 9월 13일 날 펼친 두 주역 두 분이 여기 계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병전단입니다. 이분들한테 이게 머리 캐이고 잠만하면 빠따도 맞고 그랬는데 그 덕에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에 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흥사단에 가지고 이 임진왜란 여기에 아직도 없던 전기불도 없던 여기에 가락골에 그 우리 그 건축사 그 단원님이 있어가지고 그 파가지고 이제 장면 나옵니다. 그 서문시장에 가가 도라묵강 고무다라이 큰 거 두 개 그거 싣고 세멘트하고 애가 저 뒤에 있는 중학교 50년 동기 전영철 군하고 니아까 몰고 그 실어가지고 75년 올해가 기초공사를 해놓고 76년에 드디어 그 급류를 해가지고 그걸 파이프로 연결해가 집집마다 연결해가 딱 해가지고 열을 때 수돗물 쫙 나와 약 하면 머리 먼저 대고 예, 마지막 그 공사 이렇게 하다가 그 친구 그 서울에 있는 내 친구는 이 말벌 집을 들이 찍어가지고 완전 울리불리가 들이 돼버리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박골은요, 진박골은
그 너무 좁아가지고 차를 못 돌려가지고 요 나올 겁니다. 그 동네 이장 타고 나와가지고 그 차라도 돌리게 그 주차장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그 못이 있는데 그게 방금 아까 김윤희 선생님하고 찾아보니까 진흙리자의 발전차 리전지인데 아주 크고 했는데 지금 조그마하게 변해가 있고 우리들이 그 봉사활동하고 했던 그 법물분교장은 지금 의어탄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멋지게 변했습니다. 예. 그게 그 고무신신은 아들한테 제가 포크댄스 가르치고 했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전부 이 흥사단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 것고 여기에 우리가 76년에 그 교실 두 칸에 또 자체 치사를 해가면서 그리고 봉사활동 해가지고 주차장 넓혀주고 진박골에 그 농사일도 거들면서 그 도로 확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락골엔 그 밑에 있는데 거기에 그 간이 상수도 공사도 하고 막 그런 게 했었걸랑요.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지산여학교가 74년에 여 처음에 고생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만 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그래가 74년부터 87년까지입니다. 예. 저는 78년 1월 4일날 논산훈련소 갔기 때문에 78년 이후로부터는 고막 깜깜무소식입니다. 예. 나와가지고는 뭐 묵고 산이라고 바빠가지고 그러고 90년대 이후로 2000대까지 끊임없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있을 동안에 80년 2월, 80년이니까 그때 12.12 나고 막 5.18 나고 하던 그 어수선한 때에 지산여학교 출신 선생님 12명이, 사리를 판단하는 슬기가 있다. 이런 순수 우리말이 샘들이랍니다. 샘. 샘자가 서예입니다. 샘들핵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지산여학교 그래도 학교 내려가지고 이 사비를 틀어가지고 그래서 교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네요. 그 샘들의 회장이 이세경 쌤하고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보니까 그러고 여기 대학교도 진학하고 했고 여기 2회 졸업생인데 이 금성이라고 그는 그 어려운 공인회계사가 됐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만 선생님들 모임만 하면 와가지고 그만 식사비를 항상 그랬고 그 이후로는 또 우리 시인도 시인이기도 하고 또 삼은금속 대표도 하고 또 저의 사회 제자이기도 하고 스승의 날 찾아와가 늘상 그 식사 대접도 하고 했던 이 둘이라고 학 제자인데도 또 이 또 교장 쌤 권유로 수업도 하고 있던 학생이자 교사였던 이 둘이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정용이라고 그것도 이제 아주 그 눈이 떨방떨방 했는데 자기 이름을 딴 그 강원 그 대구 포철강 아 강원철강입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 이름의 그 어떤 특허도 내고 했던 아주 군계 일학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지 발치기 보면 이제 제일 골치가 국민학교에 가가 6학년 담임만 내가 중학교 진학 못한 아들 명단 찾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니는 저 중동 니는 상동 이래가 가마 뭐 왔는 겨 개사고 막 이러다고 그래 아 억지로 꼬시가 왔더니만 또 매가지 끌고 갚고 돈 벌어야 되는데 개사고 그러고 짜장면 배달하던다 식모살이 하던다 이런 아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들이 이제 성공을 했고 가정 방문이라고 제가 1학년 담임이라고도 그랬었대 다니기도 하고 엄마하고도 하고 또 쌍둥이 형제들도 데리고 오고 해서 선주 선영이라고 그런 애들이 지금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그런데 지산여학교의 모든 흥사단 출신들도 그렇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모두 혹해고 저도 제 과 동기 여학생 한 명하고 고등학교 동기 사학과 친구가 내가 가니까 어디 가노 가 있거니 뭐 책을 보고 있겠으니까 국사책 보고 있으니까 니 완도에 가는데 싶어 여학교 간다 가 있겠니 그때만 해도 70년대는 그래도 시문의 상록수 이런 것도 남아 있고
배우면서 일하자 이렇게 하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그 여린 그런 그 가슴이 남아있는. 근데 그 아들이 다 못 사는 아들 대학생들이에요. 지도 알바하기도 바쁜 애들인데. 그래서 내보고 이래 따라왔는 친구들도 들어있고 했습니다. 그 저도 그렇습니다만 뭐 흥사단 정신도 남아있었습니다만 그 선생님들이 모두 꼽혔던 게 바로 요 교원에 전부 다 꼽히는 거죠. 기 때는 낮아도 깃발은 휘날린다. 제가 아까 유튜브 할지 거기에도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그리고 교문 캐치프레이즈는 교문도 올게 없어가 양계장 개정축하고 벽돌 쌓아가지고 해놨는데 뭐 교실 한 칸 두 칸 그게 무슨 교문이 있겠습니까? 하면 그래 옆에 걸고 했습니다. 자, 이 교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샘들의 샘들이 만드는 것이고 깃대는 낮아도 깃발은 낮아도 여 전부 다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나간 사람한테도 이제 깃대는 비록 낮아나 깃발은 휘날린다. 우리가 사는 게 이렇고 하더라도 주눅들지 말고 인생은 힘차게 나아가자. 이게 또 성경과 연결된 그런 문구이기도 하다고 그럽니다. 아. 그러고 이게 6월 중순부터 해가 7월 말까지 요게 1층에서 이걸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김쌤이 가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요거는 그 유인물이다시피 홍보 앞장 뒷장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저는 이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1940년생이고 우리 박 단원님도 보셨습니다만은 이 2016년에 돌아가셨다는 걸 얼마 전에 아, 자제분을 통해서 7월 22일 날 간담회 만남회 장을 했는데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80 못 채우고 가셨습니다. 그죠? 고생이 너무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홍천에서 이래 와가지고 눈 밝게 가지고 미군 부대 탄약제 근무했습니다. 그 이남 일녀 자제분인데 새빵부터 시작했는데 미군 부대니까 우리 형님도 이제 공군의 KT에서 봤겠지만 보통 일반 회사 월급보다 좀 더 많지만은 그게 답으로 모자랄 정도로 거의 사제를 털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아 그 여름 하복을 하려고 사모님이 이래 빼가지고 장롱 속에 깊숙이 여놨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셜록 홈즈처럼 우리 교장 쌤이 그걸 해가지고 서문시장 달려가가지고 이 여러분 옛날에 떡종이 가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뭐 시커먼 갱지가 뭐 이래 뭐 무더가 있어서 태풍 구멍 뿡 나뿡하는 그걸 사가 와가지고 애들 시험을 치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다른 아 살릴라 하다가 우리 아 길밖에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셨다고 그러면서도 워낙 그 발이 넓으시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까 여기 우리 동신교회에 있는 분도 오셨다 그랬는데 여기 동신교회 자제분 결혼식 때 제가 갔었고 그리고 미국 가셨다가 미국 간다고 한번 저기 법원 옆에 상락식당이라고 넓고 가성비 좋으니까 주로 모였습니다. 여기 또 오셨다고 하고 했는데 얼마 못 만났으면 코로나 와버리고 이런 바람에 2016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는 뭐 연개소문 을지문덕의 강렬한 피가 이 최동원 교장쌤의 DNA 속에 숨어 있지 않나. 야 감히 엄두도 못 낼 그런 상황에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분을 그 강력하게 그 추진 있게 했던 것은 그 역시 그 신앙이 아닌가. 저는 좀 불가 쪽으로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저리란 저런 다 찾아다니고 아직도 스님하고 이래 좀 자주 만나고 합니다만 뭐 처음에 가가 좋았는데 교장쌤인 서선생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주 고마워서 그런데 기도를 하거나 워낙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불교 믿는 내가 개종해볼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눈빛 하나가 살아있어 눈빛 하나로 모든 그 갓난과 고난을 그 헤쳐나갔던
그런 강한 기계의 보기 드문 인물입니다. 나는 뭐 대한민국에 누가 뭐 표창장 개사치만 그 확 다 썰어가지고 최동원 교장 선생님 영전에 갖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 가슴에 저렇게 용이 있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근기가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이래 좀 자유분방 스타일이라 보니까 뭐 걸림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안 맞았지만 한 번쯤 그래도 휘돌이 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한 기운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좀 역사를 하다 보니까 반론도 있겠지만 저는 국사를 전공했지만 세계사 선생님을 또 오래 했는데 세계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서양 역사는 근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서양 중세 3000년이고 말이네. 막 기독교 제약의 역사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황당한 짓을 많이 했고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 이후로 평등사회 되기 전까지 중세 교회와 그 세속 군주들의 제약상은 하늘에 차고도 남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선천적인 그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역사학도로서. 그런데 이 최 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간혹 그런 기독교 냄새 한 개도 안 풀면서 스스로 하느님이 십자가에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그 인간적인 힘들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다. 석가만이 최고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동원 교장쌤의 요 자제분들이 7월 22일 날 간담회에서도 요게가 이제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고 요 결혼식 때 제가 갔었고 여기 요 아가 식사도 한번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게 1983년 1월 1일 날 그 대구 매일신문 김성규 기자가 내는 기사인데 요때 우리 최동원 교장쌤이 43살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83년이었으니까 오늘 유병우 교감쌤하고 통화를 했더니만은 40년생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몰연대를 넣었어. 집의 나이는 39년생 그지? 그게 거기에 그 한 살 더 42세 하는 게 그게 만이니까 그지? 예, 맞아요. 그래서 요게 기어이 제가 PPT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지금 가난은 장래의 미랄이다. 그 다음에 학생 20명의 항해할, 이게 83년이니까 이제 80년대 들어가면서 87년에 왜 없어졌냐면 노태우 정부 들어가 200만 원 건설하면서 그야말로 황량한 텍사스 초원 같던 이 지산 문물동이 저렇게 상전벽해가 되어버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고 또 70년대 이후로 저 중등학교 그냥 무료 가고 하니까 그게 자연적 그 세월의 뒤태 밀렸죠. 돼지우리의 교실 책걸상도 얻어온 제품. 여기에 초기에 고생했던 지금은 돌아가시고 우리 형사단 선배이기도 한 그 김대열 선배라든가 그다음 오랫동안 고생했던 이 유병우 교감 같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모온다고 포항에 계시는데 백지란 백지는 다들 그분들이 협성고등학교 그거 가가지고 그 책상 남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주의서 이래가 저거 내 빌라 했는데 잘 됐네 이렇게 니아까 시러가 오는 그 사진이 나중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와가 다시 이래 하고 또 교장쌤이 미군부대 그 합판 남는 거 이런 거 와가지고 저도 그때 몇 번 가가지고 뭐 망치하다가 안 해보이 다른 데 들이박아가 손이나 들이찍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그 교실을 만들어가 했습니다. 이 교장쌤 최동원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얘기만 해도 이건 뭐 30분 1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오는 분들 뒤에 하시는 분들마다 모두 그 나름대로 이거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일부러 각고의 교감쌤이라고 했는데 말이 교감이지 뭐 다 자원봉사인데 이건 고생 바가지입니다. 고생 바가지. 특히 나는 이 두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고
또 자주도 뵙고 이랬습니다. 이 유병호 쌤은 오늘 전화할 때 솔직하게 말해가 몇 살입니까? 이제 50년생 4변동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해가지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가고 교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백도 먹고 없다카이 첫날 만날 경북 북부지방 물릉도 이러다가 이러면 석보중학교 교장으로 퇴임을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테니스 치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러니까 건강하십니다. 여서 거의 동생이 그 춘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교실 옆에 여기 그 장로님이 내어준 거기 그 겹방이 하나 있는데 그 겨울에 추보만 물 얼고 그 자다 보니까 뭐 전번에 김근호 선생 GT 나왔다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꽁보리 밥으로 그렇게 하면서 또 쌤들이 뭐 수업 지산 뭐 20분 기다리다가 전번에 뭐 좀 놓치거나 해보면 대타 땜빵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왜 그래 많았느냐 이 1학년 2학년 3학년 국사 가르치더라도 다 틀려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월화 수목금토 쌤들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또 1, 2교시 있는 사람하고 4, 5교시 있는 사람은 야, 니네 가쁘게 또 못 만나고 그런데 이 교장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현대 저 조선 울산에 아십니까? 그 도크 큰 거 교장쌤 덕에 그 버스 위에 전세했는데 그거 가가지고 현대 도크 한번 보고 나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놀랬습니다. 그러고 또 정규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모든 예술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전시라든가 그 유인물 나와 있지만 그거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그 사진이 여실히 남아 있습니다. 저 보면은 예. 그걸 어떻게 하든지 그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애들에게 그 어떤 그걸 가품하고 상쇄시키려고 교장 선생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찬조도 얻고 사비도 되고 이래가지고 또 교사 야유회도 한 번씩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몸보던 생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사정상 또 일찍 가거나 늦게 있거나 했는데 왜 이 두 분이 보면은 요 특히 이석영 생은 바로 또 우리 응사단 바로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요게 거의 뭐고 이거 모든 걸 하고 샘들 해도 만들고 이후 모든 그 소위와 저희는 70년대 세대하고 요대 80년대 세대하고 요게 딱 끊기게 본단 말입니다. 왜? 나오면은 좀 생에 바빠가지고 그죠? 연락이 잘 안 되는 기라. 그래 요 분이 딱 중간이 돼가지고 양쪽을 다 연결했네. 예. 요는 군대를 안 가고 그 다음에 요 경대 요 나와가지고 섬유 요 요게 개발하네.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그 할 때까지 계속 있다 보니까 대구에서 모든 연결의 구심점이 되고. 예. 예. 나는 그 작은 사람이 덩치 크나보다도 그 아량이라든가 그 일의 그 어떤 고난을 타넘어가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예. 그 유능재강이라는 그 내자가 바로 이석영 선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요 얼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게 김대원님 경북고등학교 나왔는데 하도 말해가지고 대구 교대 그 가난해가지고 갔다가 또 이 기세가 좋아가지고 이거 하다가 앞산에 가가 좀 맞기도 하고 이래 그 후유증 예. 그러고 오랫동안 이래서 복직이 안 되니까 중동 사막 열풍도 맞고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야 서선생 내 입석 중학교 복직했다 이래 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제 같은데 불 돌아가셨다 뭐 전부 생에 바빠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 건기출 쌤이라고 요번은 경대 전장화가 나오시고 포항에 지금 현재 살고 있으신데 그 동생하고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상격동 저 뒤에 그 대우 아파트 장충 저 대구 실내 체육관 그 뒤에 살았는데 그 자취방에 가고 엄마 몰래 김치도 이래 갖다 주고 이래가 각별했는데 여도 교감을 맡아가지고 자기도 그 뭐 자취하면서 또 취업 공부도 해야 되는데 여 또 교감을 맡아 교감이라는 게 고생 바가지입니다. 뭐 이거 고생 바가지. 그 다음에 요 우리 송영규 선생은
우리 형사단지 경대사대 국어교육과인데 요거는 꼬박 4년 다니는데 이 송행 선생은 교감은 아니고 항상 연구과장을 해가지고 74년부터 해가 보니까 형설이라고 해요. 여러분 형설지공 아시죠? 반딧불간. 이 형설이라는 잡지를 13권 냈는데 이걸 모두 주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좀 안동에 어제 통화를 하고 가지는 뭐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흥사단 하고 예. 안동에 정착을 했고 어떤 상처를 해가 요새 좀 외롭습니다. 예. 하여튼 나는 이 다섯 분들이 다섯 분 가면 이 뒤에 80년대 후반부 조영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성질 내겠지만 제가 그 바운데리 있던 상황에서 저는 이 다섯 분들은 내가 족탈불급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냥 떠버렸고 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흥사단 어디 가는 앞에 나서가 자 여러분 박수 칩시다. 이거 리크레이션 부장만 10년 하다 보니까 요새 앞에 나가라 하면 뭐 질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흥사단에서는 도산 선생님께서 영어로는 리크레이션 하지만 기쁠 희자에 즐길 낙자라 동지간에 이래 희락객회가 그래서 희락회 사회의 전설로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 대단하신 분들 자 학점 따야 되죠. 또 연애해야 되죠. 또 알바해야 되죠. 여 와야 되죠.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또 담임 선생님들하고 부장들 뭐 수다이시 뭐이십니까? 저희 고마 좀 해줘서 그럴까? 이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선생들은 이분 뭐하니까 두 사람을 해가지고 이 월라 순목금토 뭐 교실도 버려지고 하니까 부담임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또 이분들 그래도 이 청춘을 바친 고생 덕인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최동훈 교장 선생님의 쇠를 녹일 듯한 그 기도 덕인지 전부 다 잘 돼가지고 뭐 이래 모이면 서로 카드 내기 경쟁합니다. 저는 중간에 줄 세우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경야도 학생이 했는데 요게가 이제 사회조례에서 내가 여기 담임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역시 그 담임의 그 제자여 그런지 얘들은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0여 년 전에 스승의 날에 또 뭐 5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한식집에 와가지고 목구멍에 걸리는 거 겨우 잘 넘겼습니다만 그래가 뭐 계속 하려고 하는 거 됐다고 엄마 너희도 바쁜데 하고 그래서 꽃박 2년간 하고 3년 채우려고 하는 거 채우라고 막 됐다. 요 이둘이 요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얘들이 환갑이에요 지금 원래. 예. 그래 요 김재순 여에는 이름을 나온으로 박았다면 어쩌냐게 그 단톡에 와가 10월 14일 날 인터울로에서 저 시어머니 돼요 이래 돼. 그리고 여는 보이세 요 졸업해가 여가 바늘 땅에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다고 전번에 7월 20일부터 눈물이 글썽거렸던데 그랬는지 몰라도 제일 잘 돼가지고 모든 선생님들 모였다 하면 지금 7월 22일 날 그 30명 모이는 그 식사값도 엄청난데 서로 이제 선생님들 좀 잘 된 선생님들 오면 내가 내게 가는데 제 벌써 언제 자기가 계산해 버렸어요. 그럼 식사값 계산하는 그 기기 뭐 자꾸 그 얘기해 산놓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 우리가 뭐 이렇게 그 어른들 얘기할 적에 수인사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사회생활하면 수인사인데 수인사 그거 흔 말이다 하지만 이 수인사도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대단해요. 보이소요, 우리. 요 공인중개사를 잘 했고 그다음에 사명금속 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문교사도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이제 이래까지 얘기했는데 과연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볼까요? 그러니까 요게 아주 모든 데 나오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전설의 최동훈 교장 선생님입니다. 77년입니다. 77년 2월 2회 졸업생들
저 뒤에 있는 이금승 얘가 공인회계사가 됐고, 그 다음에 권태근 쌤이라고 이분은 지리를 하셨는데, 내보다 한두 살 많은데, 이석영 쌤 전화했더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 하네. 그 다음에 여기가 고생했던 권기출 교감 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생 바가지 유병우 쌤. 이분, 그 다음에 요 조그마한 요게 이석영 쌤입니다. 비록 5척 당구지만은 8척 장신 몇 명의 정신력보다 강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생했던 이게 모든 그 교지 발간이라는 송형규. 요 좀 이따가 이제 현재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여기 이제 김진아, 연태, 그 다음에 안세권, 여기 남, 요 쌤, 이쯤도 여기가 그 유명한 이 박명숙 쌤. 명숙이? 박명숙 쌤인데, 여기 부고도산연구회고 74학번이고, 이분하고 이 중앙일보 시조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오늘 이 모든 것을 있게 한, 요게 제가 오늘 일부러 3시에 와가지고 저 열악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 우리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뭐 해보면 뭐합니까? 제일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저 김연희 선생님. 박수 쳐야 된다. 내가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여기 딱 생각났어요. 저분을 얘기 안 하면 돼. 우리 해보면 뭐합니까? 저분이 작년부터 해가 6개월 이상, 늦게 여기 시조 시인으로 당선이 돼. 개대여 때 서해전공회가 이 개인 톡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보니까 이분이 지금 근무하고 상전하고 계신데 이분이 박명숙 선생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산약학 하는 거 있었대. 그러면서 여기 용학 여기 지산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해가지고 그래서 유병호 선생님 연결되고. 송영규 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저 이석영 쌤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쌤들의 뒤 연결되어보고, 이래가지고, 현재 또 가지고 있던 자료들 다가 와가지고, 아까 자료에는 180장인데 지금 300장 가까이 돼가 있고, 너도 나도, 저도 여그 가오만 100장 됩니다만은, 뭐 비슷한 게 많고, 왜? 그때는 카메라가 있나 없어요. 왜 한번 가 왔다 가면 서로 다 찍어놔놓으면 그거 가지고, 누구 몇 번 번호 뭐 이래가지고 나눠다 보니 거의 비슷한 사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연희 쌤 아니었으면요. 제 서일 쓸 수도 없는 거고 지산약교 아 옛날이요 뭐 있었다 카대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구슬이 서말에도 깨어야 보배다. 네, 이 김쌤은 아이고 와이카십니까 하지만 네. 이분 아니면 어디 되겠어요. 그죠? 박수 한번 칩시다. 요게 들어있고, 요게 이제 거기, 요게는 유삼곤 쌤이라고 지금 그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뭐 있으면 얘기해라 계속하고, 요 여선 쌤들 쭉 뭐 이렇게 계십니다. 예, 바로 77년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요 사진인데, 요게 뭐 저 있고요. 요 건기출 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석영 선생님 계시고, 이 친구도 유삼곤 선생님 계시고, 교장 선생님이시고, 우리 참, 배순이 선생님이 음악을 좀 잘했는데 안 오시네. 배순이. 배순이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경북여고 나온 그 이제 국사학과 동기 여학생인데, 내가 자꾸 하니까 서정준 씨 어디 가요? 그러면서 여학교 가는데요. 저도 하고 싶은데 걔가. 이요 대학교 2학년 요 76년도 사진입니다. 76년인에서 70년 가면서 흑백이 칼라로 바뀌어가는 초기 사진이라고 이렇게 희리끼리 합니다. 희리끼리 해요. 네. 요게 아까 고여학생이 엄마요. 여여 되십니다. 이래 변해 버렸습니다. 네, 대학 동기예요. 아, 그 친구? 국사학과? 예. 세월에 걸렸지. 이게 저 대학교 까커플인데 까커플인데
뭐 스트레스 살이다 이렇게 사고 왔는데 신랑이 욕 먹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사고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 전번주에 했던 경대 사대 역사 윤리 교육과 나와가지고 금호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임하고 전번주에 하셨고 지금 처가 쪽에 김천에 200평 그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전분 시간에 한 5분간 자기 집 자랑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마침 내가 차 몰고 한번 가려고 했더만은 부부가 요새 뭐 안동에 골프 치러 갔다 걔가 돌아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요 사람이 이제 제가 접니다. 예. 요게 7월 22일 날 우리가 간담회 저 큰 데서 했는데 선생님하고 30명쯤 왔습니다. 제가 왜 나왔지? 요때 요게 이제 뭐 왜 그러나 하면 요때 그때 너무 과식해가지고 차 한잔 물어 갔는데 요게가 이제 며느리 다음 달에 보는 김재순이고 요게가 그 유명한 이 둘입니다. 이 둘이. 예. 그래 요 이제 요게 첫날 만나려고 내가 1학년 다니면 제자라가지고 첫날만 앉으면 이렇게 꼬매기고 이 둘의 사랑을 갑자기 너무 받다 보니 복부 팽만감 증세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쪽이네. 그 다음에 이게 참 아나볼실하다 말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김연희 쌤도 김연희 쌤이지만 여기 용학도서관 관장 되시는 김상진 관장님이 영남일보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이 모든 걸 하고 나가 그 대구일보에 며칠 짭니까? 요게 8월 20일 날 나왔는데 제가 탁 보는 순간에 역시 드는 솜씨에 이렇게 탁 했는데 뭐라 합니까? 기자들 저널리즘의 최고의 그 문체는 그 써머리잖아. 그죠? 이 기승전결이 아주 깔끔하게 딱 됐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어이 온 데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또 관장님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했는데요. 중간에 됐지만 여기 초반하고 여기 이렇게 수록을 했어요. 보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흥사단인데 흥사단을 아시나요? 대우경북 흥사단인데 흥사단은 여러분 나집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고 요거는 유인물이 있어서 대체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곡에 이제 요게 특징이 우리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경북 흥사단이 저게 수성구청역에서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씩 오시면 되고 이 거수대라고 이렇게 상대 존중을 담고 있고 우리 흥사단은 남자와 여자가 모두 이제 임금군자를 붙여가 존중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는 마칠지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 아이고 한 사람이 우여 전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나중에 마치고 나서 흥사단의 윤회학수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윤회학수를 송원하니 어느 곳마다 다 퍼져가지고 끝날 지가 안녕합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 누군지 얼마 저 뒤에 앉아 있었던가 이게 사고 앉았다. 근데 여기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 제가 여기 있으면 선생님이 여기 나와가 내하고 악수하고 여기 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이 합니까? 제가 좀 늦네요. 그래가지고 이래 윤회학숙하는 걸 갖다가 했는데 이 도산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 내 혼자 생각해봤어요. 독립운동하는데 10명 중에 9놈 괜찮은데 한 명이 배신해 뿐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가면서 미션입니다. 뭐 이랬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보니까 예 이렇게 대구 경북 흥사단이 하고 있고 오늘 요거 마치면 7시부터 매월 원래가 오늘 또 있습니다. 매주 두 번째 금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 오시면은 아 대한민국에 이런 깔끔한 단체도 있었나? 그 대구시장했던 김범일 시장들이 오면 항상 흥사단에 특강을 오는데 뭐 다른 NGO 단체들을 뭐 얘기하면은 또 그렇고 이 흥사단은 국가에 돈 한 푼 내라 소리 안 하고 자기 흥사단 그 큰 3층 4층 건물을 우리가 20년 동안 모임회가 못 하는 걸 해가 마침 건축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 손으로 해관을 대구 경북 흥사단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 존경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진박골하고 가락골인데 이 진박골이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지금은 그 진박골 법물분교장이라고 있었고 참 가난에 찌드는 건데 여기에 가지고 이 진박골 가락골은 그 박교장 쌤, 분교장 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진왜란 때 처음 그 입주했던 곳이고 여러분 그 수성못에서 옛날 진박골에 70년대만 해도 전기 없었습니다. 그 올라가는데 꼬박 2시간 걸립니다. 예. 지금 요게 지금 요게서 아십니까? 요 천주교 어머니 요서 저 뒤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꼬박 그 산길입니다. 차도 올라가고 우리 여기 우리 박병전 선배 단원님이 그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 빵꾸 날 정도로 그리 길이 험했습니다. 엔진이 꺼진다니까? 엔진이 꺼졌다. 그래서 그래 이제 진박골은 지금 거기 가면 뭐 오리집 있고 이제 있지. 그게 차가 한번 못 돌릴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씩이나 가 그게 그 꽃게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을 넓혀가지고 차 윙 밑에 돌릴 수 있도록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이 상수도 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물 퍼먹고 하는데 그 서문시장에가 최고로 큰 그 달아이고 버스도 뭐 실은지 아니 문이 연역해서 가지고 그 어떻게 또 트럭도 누가 이렇게 빌려가지고 여여 갖다 주고 갚아가지고 그 리아카를 끌고 올라가고 저 뒤에 우리 전영철 그 군주 친구하고 마찬가지로 리아카를 끌고 네 명이 올라가는데 네 앞에서 끌어 네 명께 언제든 가위바위보 네 미래라 뭐 이래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한 2시간 만에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위치로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그 파고 거기에다가 빵꾸를 내가 두 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밑에 큰 돌, 자갈돌, 그 다음에 그 저 되고 숯,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과층을 딱 만들어가 그래가 밑에 이제 파이프를 내가 집집마다 그거 하는데 그 코나 도는데마다 이 각지마 그 구부리다가 뒤또 솜디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가락골에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 간이 상수도 물맛 보여줬습니다. 아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했고 예. 그 상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지산 초등학교에서 법물분교 지금은 거기가 법물분교장 자리가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돼가지고 멋지게 돼가 있습니다. 그 앞에 늘른 밭은 그 뭐 수영장 돼가 있는 거 그렇죠, 그죠?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격곳이 적겠고 여기에 이 법물분교의 분교장이 이 박동선 쌤인데 이분 성함이 도대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굴 기억나는데 그래가지고 지산국민학교에 제가 아래 전화를 했더니만 하루 만에 찾아서 이분 성함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거기에 누가 거기에 누가 자원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물론 인사고과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분이 여기 박영훈과 박근숙 요분이 아들 딸입니다. 요는 요분들 갖다가 요즘 말하면 준교사 있잖아 그지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는 1, 2, 3학년 앞쪽 교실 요는 4, 5, 6학년 그 다음 기티 거는 뭐 교장실 겸 뭐 이래 돼가 있고 사택이 좀 애타고 있었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TV 한 개가 와가 축전지 해가지고 그 진영마다 마을 사람들 다 와가 그 텐마루 관사에 앉아가지고 열어보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가씨가 저에 대한 눈빛이 약간 틀렸는데 제가 그때 그 다 수능을 못했습니다. 아 근데 이분이 우리 박쌤 우리 형사단 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 굉장히 교장 했는데 그야말로 시대를 잘 못 만난 거죠. 키도 크시고 인물 좋고 또 그야말로 그 진박골 가락골의 그냥 제왕이었습니다. 전부 다 뭐 그 문맹도 있고 뭐 이제 이자이가 뭐가 아니 여화가 다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TV 그때 또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다 와가 봐라 뭐 이시면 이분이 다 그야말로 그냥 경상북제 그쪽 저쪽 진박골 지사예요 그냥. 예. 근데 이게 아 하늘이 먼저 물러뿌렸어요. 이렇게 딸내미 아들내미 애가 고생해가지고 애가 그게 이제 격고지 그 점수가 돼가지고 경주에 아주 번듯한 초등학교에 교무과장 발령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 날 정식 부임 인사해야 되는데 토요일 밤에 숙직실에서 일산화탄소를 막 흡입해가지고 그래가 가십부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모님도 참 애떼고 그래서 우리 여기 김영태 선배님하고 여기 박병선 선배님하고 여기 조상도 가고 그 이후로도 뭐 했습니다만은 또 결국 그 중심 인물이 가버리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가 되어버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까 박영훈 이 아들 이분은 그 울진군청의 서기관으로 퇴임했다. 다 잘 됐습니다. 고생했으니까 하나님도 무심치 않은데 왜 이 참 육군 사관학교 갔다 가면 스타는 꾸준한 것이고 이 관계에 나갔다 가면은 뭐 지사는 꾸준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역량을 가진데 초등학교 법률분교장의 소임에 너무 충실해서 하늘이 먼저 불러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뛰어나지 마십시오. 하늘이 먼저 부르니까. 자, 여기에 요 분이 여 있습니다. 야, 야 형님이 지금 저하고 저 집에 천령님하고 백마부대 월남 파병 용사이시기도 하고 이제 75이죠. 아, 46년생이니까 예. 필수조인. 예, 그 예, 여기 우리 박인주 단우님 여 닥터도 있고 여 여동생 있고 여기 전부 다 이 여기가 당시 분회장했던 오선덕 단우님이시고 여기 법물 분교장입니다. 여기 요 앞에 운동자이고 요 앞에 했고 요 친구들이 요 지금 만나고 있는데 여기 전부 다 저 6학년 8반 동기들입니다. 여기 요 친구예요. 하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72입니까? 아,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명예퇴직하셨고 지금 너입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금단우님이라든가 이 박인다 이분은 그 되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수석하셨죠? 예, 시민사회 수석하셨고 이렇습니다. 요 중에 전부 다 잘 됐고 이 교련복이 보게 되면은 고등학생도 교련복 입었지만은 대학교도 교련했습니다. 저는 그 군대가 그 김신조 68년 사건 이후로 이 33개월 됐는데 저는 교련 3년을 악착같이 받고 나가지고 33개월로 줄어든 상황에서 제가 6개월 단축해가 27개월 만에 제대했습니다. 교련 빡시게 잘 받아가지고 예, 교련 보겠습니다. 여기가 김태용이라고 이 논산훈련소 동기인데 저보다 한 경대 공대생인데 요번에 대학생인데 경대생인데도 이렇게 교련복 입고 있습니다. 예. 교련복은 거의 작업복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에 아이고 여기 요 20명의 법물 엄마야 요 법물 분교생입니다. 여기 지금 다 5-6학년이 됐을 겁니다. 고무신 뭐 다 재정아 있고 집고 우리도 뭐 맹 그렇습니다. 아, 요게 75년도에 가서 기초공사해 놓고 76년대 우리 흥사단은 우리 박선부터 해가 65년부터 매월 7월 말 되면은 학예 수련회 해가지고 주제 정해놔 놓고 발표도 하고 체력 훈련도 하고 그런 그야말로 그 당시 보게 되면 현재 학생들은 거의 뭐 그냥 수업에 빠져가 그런 거 못 봅니다만 그런 나름의 그 엄청난 그 인성 교육의 예, 첨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맞절하는 상황입니다. 예. 전교생들이 전교생이 저게 한 21명인가 그랬습니다. 예. 25명인가요? 예. 여기고 이제 국기 아침 일나마 국기 개양식 다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경대 사대 동문과 나오고 창원대 교수했던 이 서정근 군이 목청도 좋고 기타도 잘 쳐가지고 애국가 재창하고 있습니다. 흥사단은 무조건 4절까지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와서 이제 우리들이 그 수련회 할 직에 그 회중인데 요게 이제 서정근 군이고 여기 이제 분회장님이 인사하시고 계시고 주제 발표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마치고 나서 윤회 악수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조례하고 했으니까 일하러 갔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76년도에 그 법물 앞에 지금 앞에 오리집 있고 그 넓고 휘황찬란하고 족구장 있는 데가 지금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흙니자에 밭전자 못지자에 니전지라고 해가 대단히 컸고 제가 90년대 추억에 차올라갈지 올라가가 겨울에 그 빙판 위에서 아 내가 여기 청춘을 바쳤는데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조그맣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벌써 앙코르와트처럼 이렇게 안 보입니까 물이 맑아서 예, 보니까 예, 범물 앙코르와트입니다 보니까 하, 이 초갑니다 이 처절하죠 이게 예, 보니까 예, 7월 예. 여기 이제 그 잡초 제거하러 가고 또 수도 놓으러 가고 이렇게 오전 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드디어 그 땅 파가지고 이제 간이 상수도 이라고 니 먼저 내려가라 내 먼저 내려가라 가위바위보 이렇게 잡고 앉았고 이렇게 파묻어가지고 저 밑에 이제 물을 냈습니다. 예. 자 여기가 지금 그 제일 올라가면 넓은데 그게 여 지금 여기 처절하죠. 여기가 차를 못 돌리가 지금 주차장 만드는 공사를 하고 서로 밭을 좀 덜 내놓으려 해서 막 박 교장이 그러면 차 올라오지 말까 해서 막 그렇게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랑도 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야들 여 우리가 한 30~40명 되는데 뭐 누가 갖다 줍니까? 부식 여 칠성시장 가가지고 그 사가 와가지고 이거 무시하고 뱁차고 리아까 끌고 오는 식사당 뭐 서로 가위바위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올라오는데 죽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예. 그래가 여 또 이래 추스리가 수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 교실 여 의자 여 뭐 있어요? 좀 해. 다 여 앉아가지고 여 신정식군 맞죠? 여서 이렇게 뭐 묵었는데 그냥 그렇게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서 예,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되면은 제가 이제 사회해가지고 이렇게 또 캠프파이어 놀이도 하고 이렇게 그때 대학교 때 저 응사단 대구분에서 서울에 올려보내고 서울 리그레이스 좀 배워오락 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또 이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분들이 지금 이분 이창기하고 여기 윤 장군 이분이 지금 여기는 시인이시고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요 분들이 지금 그냥 죄보다 6살 많으니까 74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쉬고 있습니다. 요게 요거 죄보다 위에 그 유필수군이라고 경대 사대 나왔는데 예,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요게는 지금 근데 의사이시고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흥사단 출신들이 지산야학교 선생님을 많이 갔었습니다. 류필수입니다. 류필수. 예. 김대현의 류필수를 기대해요. 예.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로 그 교문입니다. 교문. 예. 지금 할게 다 됐는데. 요 뒤에 저 앉아 계시는 전영철 요 사람이 지금 6학년 8반 저하고 친구입니다. 52년째 보니까 아 여기는 이제 교장 사택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지금은 전부 7학년 분들입니다. 7학년. 예. 여기는 이제 요 분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최영수 단으로 여기 김세동이라고 여기 영대 병원장 하셨고 요거 병장님 맞죠? 그러니까. 여기 오성덕 단으로 서정근이고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가 이제 미끄럼틀에 여 야가 누구게요? 그러니까 예, 접니다. 보니까 그리고 흥사단 저 봉산동 24번지 그 2층에 그 조그마한 16평 되는 그 단소에 24평 예, 24평 거기에
우리 그 대부분이 그래도 부산약국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1년에 거의 한두 번씩 꼭 초청해 가지고 같이 뭐고 이게 토론도 하고 만남의 장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대구공고 나와서 고려대학교 같은 원창이군,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여기 좀 있고, 그 다음에 밑거름털입니다. 여기 하나가 사라졌고, 얘들입니다. 여기 이제 요 고등학생 얘가 같이 놀고 있고, 그야말로 꿈같이 지나간 피곤하면서도 어떤 그 성취의 그 힘이 그 내근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꿈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예. 장작가와가 이렇게 인디안 캠프파이어도 했습니다. 요 이제 마을 분들하고 서로 없는 거 모다가 서로 주고받고, 이 물질적으로는 비록 그랬지만은 이 정이 끈끈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수레로 해단식 하는 상황입니다. 두서없이 재흥에 취해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바쁜 시간 와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